나한테 도전하다니 완전 가소롭잖아. 사이코 케네스트. 좋았어, 차밍 보이스다. 아!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구만. 괜찮아, 개굴 닌자. 네가 해내주는 거야. 자, 가자, 물수리검. 어? 개굴 닌자? 하지만 레벨이 45? 에이, 뭐야, 사이코 케네스트. 그런 공격은 나한테 안 통한다고. 미칠, 그래. 그럼 사이코 컷다. 자, 깜짝 빼기로 마무리다. 아, 네. 그럼 나와라, 비장했어 거대 코뿌리. 거대 코뿌리가 물 포켓몬을 상대할 수 있을까? 물수리검 드릴러이노. 아! 개굴 닌자 좋았어. 뭐야, 저 개굴 닌자 엄청 강하잖아. 레벨도 낮은데 왜 내가 지는 거냐고. 나랑 개굴 닌자는 서로 마치 한 몸이라 된 것처럼 서로를 믿기 때문이지. 넌 무조건 강한 포켓몬만 있으면 이기는 줄 알았겠지. 나처럼 이렇게 포켓몬과 트레이너가 서로 믿음이 있어야 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잘난 척은. 그 딴 게 어딨냐? 센 포켓몬만 있으면 이기는 게 포켓몬 배틀이거든. 너 두고 봐. 더 강한 포켓몬을 구매해서라도 다시 그 납작한 코를 더 납작하게 짓밟아 줄 테니까. 한 재섰다. 개굴 닌자 아주 잘했어. 내가 차별이를 이기다니 다 네 덕분이야. 개굴, 개굴. 하지만 리자몽, 갸라도스, 쉐이미, 님피아까지 기절 상태잖아. 아무래도 니네는 포켓몬 센터에서 치료를 좀 받아야겠다. 개굴 닌자 가자. 개굴, 개굴. 그러니까 개굴 닌자들을 다 잡았는데 한 마리한테 둘 다 당했다, 이 말이지. 두목님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기니아님, 두목님, 저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개굴 닌자를 놓쳤지만 개굴 닌자를 가지고 있는 꼬마 녀석을 알고 있습니다. 그 녀석의 포켓몬을 반드시 뺏어오겠습니다. 그래, 마지막 기회다. 그리고 다이맥스 팔찌를 주도록 할 테니 이번엔 성공시킬 수 있겠지? 두목님,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엔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타임엑스 팔찌. 이거라면 로사, 너희 이제 절대 그 꼬마 녀석아 돼. 튀지 말라고, 알겠냐옹? 좋았어. 드디어 우리한테도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구나. 저기 간호수 누나, 제 포켓몬들이 많이 다쳐서요. 치료 좀 해주세요. 자, 아무래도 다친 포켓몬이 많아서 치료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말끔하게 치료해줄 테니까 내일 다시 와줄래? 그렇군요. 어쨌든 저희 포켓몬 잘 부탁드릴게요. 옆에는 전에 봤던 그 개굴 반장? 네, 이제는 제 포켓몬이 되었어요. 전이랑 다르게 눈빛이 많이 달라졌는걸? 그쵸! 제 개굴 닌자 지금 자신감이 엄청나다고요. 아니, 개굴 닌자 말고 여맨이 너. 저요? 개굴 닌자도 그렇지만 너도 엄청 달라 보여. 항상 욕이올 땐 눈물도 많고 겁도 많은 아이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포켓몬들도 너를 잘 따르고 듬직한 트레이너가 된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이젠 개굴 닌자를 만나고 더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달까요? 그래, 둘이 참 많이 닮은 것 같아. 너무 보기 좋아. 어쨌든 내일 보자. 개굴 닌자 대타 출동으로 한번 피한 뒤에 물수리검! 개굴! 잘했어, 개굴 닌자. 개굴, 개굴. 그 개굴 닌자는 우리가 가져가겠다. 응? 뭐야? 누구야? 우리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이 세계의 파괴를 막기 위해, 이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진실, 어둠을 뿌리고 다니는 포켓몬의 감초 귀염둥이 악당. 나 로사. 나 로이. 우주를 뛰어다니는 우리 로켓단들에겐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 나는 야옹이다옹. 너네들은 로켓단? 개굴? 그래, 우리 계획을 망친 너를 쓰러뜨리고 개굴 닌자를 두목님에게 가져가겠어. 우리 팔에 보이지? 타이맥스 팔찌? 네가 타이맥스를 이길 수 있을까? 쿠쿠루 빙빵 뽀로뽕뽕. 맞아요! 너네들은 다 죽었다냐옹. 맞아! 조용히! 하필 포켓몬들이 없을 때 나타나다니. 하지만 개구 닌자, 너와 내가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가라 아보크! 나와라 개구 닌자, 우리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보여주는 거야. 물 수리검. 엄청 아플걸. 자, 그리고 물 수리검을 한 번 더. 개구로 부승해. 우린 점점 더 강해질 거야! 개굴 닌자가 지우 개굴 닌자로 진화했잖아! 엄청 멋있어! 오! 안내로미! 마치 개굴 닌자와 내가 한 몸이 된 것 같잖아! 좋았어! 물수리검! 마지막이다! 나가라 나옹이! 나옹이잖아? 난 싸우기 싫다고 말했다. 그만하라. 백화출동. 나옹이 힘이 강해진 것 같다. 나옹이가 엄청 거대해졌어. 뭐야? 개구리가 쫄지 말고 물수리검이야. 물수리검. 나옹이는 죽잖아. 감히 우리 로사랑 야옹이를. 안되겠다, 결투다! 개굴 닌자, 우리는 마치 한 몸이 됐으니까 이길 수 있을 거야! 우츠보트. 가라 우츠보트! 달콤한 향기로 적을 현혹해버려! 냉동빔! 이것만은 안 꺼내려 했는데! 이번에는 마자용? 마자용, 내가 최근에 사로잡은 포켓몬이지! 가자 마자용, 거대해지는 거야! 다이월! 베타 출동이다. 그러면은 마저용이 엄청 거대해졌잖아. 목소리 더 커졌어. 안 되겠다. 개굴 닌자, 시끄러우니까 빨리 없애버리자. 물수리검. 가라 마자용. 오잉. 감히 나의 마자용을. 개굴. 안 되겠다. 도도가스, 너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어. 이건 뭐야? 냉동기. 저거는 유대진아? 우린 절대 저 녀석을 이길 수 없다. 그게 뭔데? 포켓몬과 트레이너의 유대관계가 깊으면 편한 걸 말하는 거다. 그게 뭐가 중요해? 우린 벌써 졌는데? 개굴 닌자, 저 녀석들을 날려버려. 냉동빔! 개굴! 뿅! 댕박사님! 댕박사님! 포켓몬 배틀 도중에 갑자기 제 개굴 닌자가 저랑 비슷하게 변한 거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아마 이거는 전설로 만들던 유대진화구나! 경사났어, 경사났어! 유대진화? 유대진화란 너희들의 믿음이 정말 완벽하다는 뜻이란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극한에 달했기에 그의 반응에 이 포켓몬이 유대 진화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렇구나. 어쩐지 개굴 닌자와 나는 뭔가 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진화를 하다니 정말 감동적이야. 오. 개굴, 개굴, 개굴. 우리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그렇게 말했다 홍. 야옹아. 야옹. 우리도 유대 진화할까? 그건 안 된다 홍. 왜? 우린 안 친하다옹. 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